이원남노 셰프. 흑백 요리사 최고의 아웃풋. 어디 가시는 거지? 수산시장. 수산시장. 아, 경매. 처음 봐. 아, 종류 엄청 많다. 그래, 이 정도 돼야지. 야, 얘 상태 진짜 좋다. 삼치, 삼치. 근데 이렇게 준비하면요, 손님들이 만족도가 아예 달라요. 아, 이거 바쁘다. 진짜 쉴 틈이 없겠네. 아우, 맛있겠다. 이야, 대단하다. 오늘 기념일이세요?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. 어, 축하 빙. 요리책밖에 없어. 기대된다. 아니 뭐야, 음료밖에 식재료 왜 이렇게 없어요? 아니 식재료도 아예 막아놨네 그냥. 집이나 이런 곳에서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. 진짜? 엄마 드라이기 어디다 놨어? 밥 좀 먹고 다니고. 알았어. 아, 그런 정도. 불안핑이다, 불안핑. 좀 불안핑이 있으시네. 최강이! 검사 방법이 좀 독특해요. 지문으로 지능을 검사하는 거야. 새로운 적성 검사인 거 같아. 어머나, 손으로 안 나오면 발도 하는구나. 고지식하거나 융통성이 떨어진다,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. 네네네네. 사실은 웃음 포장 하나도 없거든요. 솔직하다. 누구에 의해서 색깔이 변화되는 모양새, 의존적이세요. 좀 화려한 언어력을 갖고 있어요. 저는 사람들이 해파리라 그래요. 생각하다 그냥 끝내서. 저 완전 용주. 아, 3위조차도 없어. 어머, 고등학생. 진로 특강하러 가요? 오늘 몇 명 정도 와요? 오늘 200명. 그러면 누가? 아, 어떡해. 극혐이라고 그러면 뭔가 무서워. 긴장해서, 긴장해서. 저는 다이어리 때문에 연예인이 됐어요. 근데 저는 운 좋게 발견되어졌다고 생각해요. 선택의 문은 계속 열려요. 그 문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문을 열고 입장하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못해도 최강입니다. 아니 말을 이렇게 잘해.